뭐야? 일출 본다고 2시에 올라온대요. 그래요. 멀리서 온 사람들이 더 서두르고 더 밤에 올라가고 새벽에 올라가래요. 안양에서 왔다고 예? 그러더라고요. 안양에서 왔는데 글쎄. 그러니까 멀리 온 사람들은 이제 아예 잠을 안 자고 가지고 새벽까지 올라가가지고 빨리 내려오고요. 일출도 보고 그다음에 빨리 가야 되니까.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,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안 돼요. 마음이 어서 일찍 오고 싶어도 깨어지 가지고 새벽에 출발 늦고. 선생님, 멀리. 여기가 예. 중산리라는 데잖아. 예, 저 밑에. 그러면 이제 요 주변에서 그래도 큰 도시가 함양하고 여기 저 남원, 함양, 거창, 남원, 진주, 함양, 거창, 거창, 진주, 산청. 산청 예, 여기에서 여기 요두개 쌓여있죠. 여기가. 아니 이요 쌓인 지리산 주위가. 아니 지리산 쌓인 게 아니라 예. 지금 이 여기서가 우리가 밑에 내려가면 이제 저쪽엔 저기가 함양. 네? 함양. 아 그러니까. 함양. 요쪽엔 산청. 요쪽은 삼청. 저쪽에는 요쪽 넘으면 함양. 함양. 저 함양이요. 저로 가면 안 돼. 거창. 다 일로 가면 안 돼. 구례. 다음에 남원. 저 노단 쪽으로. 그렇죠. 맞습니다. 혼자 오세요. 예. 한 말씀 하셔서 오늘 유튜브에 올려주려고 사진 딱 찍어놨는데. 저요? 지에서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저요? 예. 아니 뭐 저기 마음길이요. 뭘? 만세요, 만세요. 만세. 아, 한번더 오셔야죠. 예. 예, 언제 오실 겁니까? 예? 가을에 한번 오셔야죠. 예. 그때 보시다. 예. 그때 봐요. 예. 고맙습니다. 예.